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대명사인데요. 대명사에서도 이제 관계대명사를 다 못했어요. 그 관계대명사 파트를 같이 해볼 건데요. 자, 관계대명사의 의미는 관계가 있는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대명사면서 관계 없는 문장 연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가 바로 관계대명사이다. 그죠? 그 종류하고 형태가 너무 어렵게 보여가지고 선생님이 이 표를 기본적인 모든 문법책에 나오는 표를 그려봤어요. 자, 관계가 있는 두 대명사를, 두 명사를 연결해주는 대명사야. 그러면 그것이 두 문장에 있는, 두 문장 중에 두 문장에 관계 있는 명사가 사람일 때도 있고요. 사물이나 동물일 때가 있어.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어떤 대명사로 바꿀 것이냐. 또 그것이 주어 자리에 있냐, 소유격 자리에 있냐, 목적격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있냐. 그거에 따라서 쓰는 형태가 다 다르거든요. 인칭 대명사처럼. 그러면 사람일 때는 who, whose, who. 여기서는 who 또는 whom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물이나 동물일 때는 which 또는 whose 또는 of which 두 개가 있어. 그 다음에 which. 여기서 whose하고 여기서 whose하고 헷갈릴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사람이나 사물, 동물 다쓸수 있는 것이 대시입니다. 그럼 무조건 이게 만능이냐? 소유격 자리는 대시 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문장 중에서 한쪽이 바꿀 곳이 소유격 자리야. 그러면 그것은 쓸 수가 없단 얘기예요. 이해가요? 자, 예문을 이게 나중에 보면 기억이 알 거예요. 뭐, 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러면 일단 관계 대명사. 두 문장. 관계가 있는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데 그두 문장에 명사가 같을 때 하나를 이 관계 대명사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이면 이세개 중에 하나 써야 되고 사물이나 동물이면 이렇게 써야 되고 사람, 사물, 동물 다쓸수 있는 것은 대시야. 근데 그것이 주어 자리에 있으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소유격 자리에 있으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목적어 자리에 있으면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뭘 보고서 어떻게 바꾸냐. 이 표야, 표. 인칭 대명사처럼 똑같이. 그죠? 그것을 알고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who는 사람일 때, which는 사물이나 동물일 때, that은 다쓸수 있어. 근데 what은 뭐예요, what은? 아, what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 what을 먼저 말하기 전에 선행사라는 의미를 알아야 되겠는데, 자, 첫 번째 의미에서, 관계가 있는 두 문장이 나오잖아, 두 문장. 그죠? 그두 문장에 각각의 명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명사들이. 그죠?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야. 한쪽의 문장에 A라는 문장의 명사, B라는 문장의 명사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야, 명사들 중 예를 들어서 A라는 문장과 그다음에 B라는 문장에서 각각 대명사를 하나 뽑을 텐데 명사를 하나씩 뽑을 텐데 잠깐만요. 아, 예문을 하나 보는 게 낫겠다. 그냥 차라리. 아유, 이거 너무 설명하기 힘들어요.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자, 여기에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 봐. 자, 요 문장이야. 자, 요 문장으로 한번 해보자. This is the boy Jane likes him. 이런 문장이 두 문장이 있어. This is the boy. 얘가 그 소년이야. Jane likes him. 제인은 얘를 좋아해. 그죠? 요것도 이렇게 붙여놓으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두 문장으로 쪼갤게. 자, 아이고. 자, 두 문장이야. This is the boy, Jane likes him.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두 문장 중에서 관련이 있는, 관계가 있는 명사가 두 개가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첫 번째, This is the boy의 the boy. Jane likes him에서 him이 같은 거야. 그죠? 이두 개를 합칠 거야. 그러면 보통 두 번째 거에 이 힘을 없애주고
관계 대명사를 쓰거든요. 근데 요 자리가 지금 무슨 자리야? 주어, 서술어, 목적어 자리지. 그러면서 얘는 사람이죠? 동물이나 사물이 아니지? 그럼 사람일 때 뭐 쓰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여기서 사람일 때 목적어 자리야. who 또는 whom을 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죠? who 또는 whom을 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this is the boy에서 이 자리에서 뭘 쓰냐? who를 써. who를 이렇게 바꿔. 바꿔주면 한 문장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이것을. 그럼 이 who를 어디다 갖다 놓냐면 this is the boy 하면 이 boy하고 이 who하고 원래 같은 거였잖아. 지금 이거 관계대명사 who로 바꿨네. 그럼 이 who를 어디 갖다 놓냐면 this is the boy 뒤에다 갖다 놓는 거야. 이해가요? 자, 그러면 아, 이게 좀 답답해서 선생님 써야 되겠다. 잠시만요. 자, 한번 봅시다. 선생님이 지금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자, this is the boy. 자, 아, 잠깐만요. 그리고 나서 검색을 바꾸고 자, 이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this is the boy. 아, 미치겠네. 아, 이거 다시 잠깐만요. 잠깐만요. 다른 걸 해볼게요. 자, 봅시다. 자, 이걸로 이 색깔로 하고 여기서 판서를 다시 해봐야겠죠. 자, 뭐라고 했어? 자, this is the boy 이렇게 있었죠. 아우, 이제 시원하네. 예, yeah, Jane likes him. 같은 놈 찾아. The boy, him. 그러면 얘를 없애주고 관계대명사 who 또는 whom을 쓴다는 것까지는 알았죠. 여기까지 알았죠. 그리고 나서 얘를 좀 두껍게 써야 되겠다. 잘 안 보인다. 자, 그럼 얘를 어디다 보내냐면 바로 this is the boy 뒤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who. 그리고 나머지 Jane likes 이거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딸려 보내요. 이렇게. 이렇게 보내면 이게 한 문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This is the boy who Jane likes. 이렇게 한 문장으로 바뀌는 건데 얘를 관계대명사를 바꿔서 이렇게 붙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앞에 나온 the boy 요거 있지. 요거를 요거는 얘하고 같은 놈이잖아요. 근데 바꾸지 않은 요놈을 우리는 뭘로 하고 부르냐면 이것을 선행사라고 부르는 거야. 선행사. 이것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문장이 두 개가 있었는데 같은 놈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하나를 관계대명사로 바꿨잖아요. 그걸 붙여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면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있는 놈은 얘랑 같은 놈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선행사라고 하는 거예요. You got it? 오케이. 자, 그러면 됐어요. 아, 자, 이거 설명하기가 힘드네. 그래서 만들어지면 this is the boy who Jane likes 이렇게 문장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 관계대명사 연결 방법 요걸 했다는 거죠. 자, 관계가 있는 두 문장에서 같은 명사를 찾아라. I have a book. It is fun. I have a book. A book. It is fun. It. A book과 it이 같죠? 둘째, 찾은 명사를 알맞은 관계대명사로 바꿔라. I have a book. It을 뭘로 바꿨어? Which is fun. 왜? 사물이잖아. 그리고 주어 자리죠. 바꾼 대명사를 앞 문장에 똑같은 것을 가리키는 명사 뒤에 써라. 다시 말하면 I have a book. A book과 it이 같았으니까 그 a book 뒤에 쓰란 얘기야. 그럼 어떻게 써? I have a book which is fun.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나머지 문장은 뒤따라가라. 그래서 I have a book which 이게 바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요거예요. This is the boy Jane likes him. 여기 바꾼 문장. 그 지금 바꾸는 과정을 봤잖아요. 그 과정이란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연결 방법도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보세요. 자, 관계대명사의 의미.
이쪽 가야 되겠죠? 의미가 가고 관계대명사의 종류,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what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행사를 설명한 거야. 아까는 선행사를 빠뜨렸어.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아까 전에 선행사를 안 없앴잖아. 그런데 what이라는 것은 선행사를 없애. 중학교 때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외우지 마. 그냥 없다고 생각해. 그냥 안 배워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용법 설명했고, 생략하는 방법 설명했고, 그 다음에 관계부사 이건 하지 맙시다. 너무 많아. 자, 그리고 중요한 것, 종류 중에 who, which, that은 다 알는데 that은 아무거나 다 쓴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야. that만 쓰는 경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that만 쓰는 경우 언제야? 선행사가 사람과 동물이 한꺼번에 나올 때가 있잖아. 무슨 얘기야? 자, I and my dog. 그러면 I and my dog 하면 이게 나와 나의 개니까 사람이야 사물이야 동물이야 모르잖아. 이게 한꺼번에 나올 때 that만 that을 써야 돼. thing, body, one으로 끝나는 것이 한쪽 명사에 있다면 그것과 같은 명 그 뭐냐 관계대명사를 쓸 때는 that을 써야 돼 반드시. 그리고 선행사가 최상급이나 서수, the only, the very, the same, every, all 등을 수식을 받을 때, 그죠? 그 다음에 that을 못 쓰는 경우 콤마 뒤에 못 써. 전치사 뒤에 that 못 써요. 이거는 외워놔. 콤마 뒤에, 전치사 뒤에 that을 못 써. 관계대명사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대명사일 때. 알겠어요? 지시대명사 이런 걸 때 말고, 접속사일 때 이런 거 말, 이런 걸 때 말고. 참고로 that은요, 관계 지시대명사, 그죠? 지시형용사, 관계대명사, 접속사 이렇게 다 쓸 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 요 정도까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예문 같은 거 안 들고 개념만 가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요청하시니까 좀 길어지네. 이 강의가 좀 길어지네. 개념만 갈게요. 다음 시간부터 다시 천천히 개념만 먼저 가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너무 많아. 그럼 책 한 권을 다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관계대명사 간략하게라도 정리를 해 놓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